지금 S라이트를 좀 넣고, 이거는 사냐초입니다. 사냐초가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세요. 사냐초. 사냐초를 한두개 정도? 두 개나 세개 정도 넣어주세요. 사냐초입니다. 예, 물을 주면 색깔이 약간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녹소토. 녹소토가 이게 미립과 소립이 있는데 제가 미립은 써봤어요. 근데 녹소토 소립을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이게 약 10kg, 15kg 정도 되는 것들인데 제가 소량으로 사니까 가격이 너무 비싼 관계로 제가 지금 이렇게 구입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저어주세요. 섞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섞어주세요. 자, 여기 원래 이 기존에 다육 용토에다가 지금 약재를 조금 살포하고 제가 지금 공기에 그 통풍을 위해서 산, 그러니까 이 돌을 갖다 튀겼다고 할까요? 녹소토나 뭐 이런 것들은 고기를 그 돌을 좀 튀겨내어서 가볍게 만든 그런 것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분갈이를 할때 섞어서 쓰면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새로 구입한 것들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 이번 여름은 7월 달에 장마가 있는 관계로 그렇게 덥지 않았어요. 작년보다 많이 춥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제 가을철에는 분갈이 계절이기 때문에, 분갈이를 위해서 이렇게 흙을 통에다 놓고 해도 되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섞기도 좋고, 그 다음에 잘 섞이고, 그 다음에 보기도 좋고, 사용하기 수월해서 지금 바닥이 지금 이게 타일 벽돌 같은 거라 나중에 물 청소를 깨끗이 하면 될것 같아서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조금씩 분갈이를 하시는 분들은 통에다 놓고 분갈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을 준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흙이 약간 젖어 있는데 약 흙이 한 30%? 30%는 젖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걸 가지고 제가 분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여기다가, 이거는, 지금, 라즈베리 아이스입니다. 라즈베리 아이스를 이 화분에서 꺼내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제가 룬베리 철화를 구입해 왔는데, 애들이 건강하게 자라질 않고 뿌리가 마르질 않고 물을 흡수하지 못해서 아예 뿌리를 잘라주고 위에만 남겨놨습니다. 새로 작은 화분에 심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룬베리 철합니다. 요거는 독일의 보니, 독일의 보니. 자, 요거는 마리아, 자, 요거는 요거는 뭐더라 이름이? 자, 이름을 알아도 가끔 이렇게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또 생각이 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여기다 저기 마사를 좀 깔아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녹소토가 왔기 때문에 자, 이게 통풍이 잘된 녹소토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사도 있긴 한데 통풍이 잘 되는 녹소토를 상황에 따라서 뭐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라면을 먹을 수도 있고 잡곡밥을 먹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때그때 여유가 있는 것들을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빈 화분에 이렇게 녹소토를 좀 넣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 분갈이 흙. 흙이 약간 젖어 있다라는 게 조금 걸리긴 하는데, 이 흙도 여기다 좀 쏟아줄래요? 이 흙도. 여기 지금 화분에 있던 흙 일부를 더 쏟아주겠습니다. 이 화분에 있던 흙입니다. 여러 가지 이꼬지를 했던 흙인데, 여기 마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쪽이 있는데 이거를 제가 더 섞었습니다. 자, 흙이 좀 가볍네요. 자, 흙의 양이 좀 많아졌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여기다도 이렇게 큰 화분에도 넣고, 자, 이게 뭔가를 심어야 되니까 그렇게 많이 넣지는 않겠습니다. 여기다도 넣고, 여기다 뭔가를 심을 거니까, 제가 지금 분갈이 할 거를 아주 요 위에 있는 몇 가지 외에는 아직 여기다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와. 여기 굉장히 여유가 있네요. 이렇게 넣고, 자, 이렇게 하고서, 자, 이제 제가 보기에 어떤 것들이 적당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분갈이 할 것이 뭐가 적당할지. 이 지금 라즈베리 아이스가 여기 있던 거예요. 근데 여기 있던 건데 너무 여기서 이제 한 두 개 정도, 두세 개가 죽었어요. 그래서 여기 너무 크지 않은 적당한 화분. 자, 요 작은 화분으로 옮겨주겠습니다. 자. 옷도, 옷이 바로 화분과 같아요. 식물에게는. 사람이 식물이라면 식물에게는 화분이 옷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라즈베리 아이스를 심어줘 봤습니다. 라즈베리 아이스. 자, 이게 너무 큰 거는 사실 부담이 되거든요. 이제 적당한 크기의 화분이 그 아이들이 자라는데 좋을 것 같아요. 물르지도 않고. 너무 이렇게 양분이 큰 화분에다가 양분을 많이 해서 심으면은 오히려 더 잘 죽어요. 적당한 화분에 양분을 너무 많이 하지 않고 적당하게 한 화분은 오히려 다육이 잘 살아요. 죽지 않고. 그런데 네, 이런 거는 이렇게 빼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하면은 예, 그 과식이라고 그럴까요? 우리 어른이 되어서도 이렇게 영양이 과다면은 성인병에 잘 걸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다육도 너무 지나치게 많은 영양은 오히려 부족함만 못한 것 같아요. 우리 조상들이 그런 속담을 그냥 맞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요 위에는 저기 마사를 저 통에다 좀 담아다 줄래요? 저 통에 혹시 마사 없어요? 마사 있으면 마사 좀 줄래요? 자, 이게 라즈베리 아이스입니다. 라즈베리 아이스. 자, 거의 작은 그 통에다가 그 마사를 조금 갖다 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요 지금 요것이 바로 그 저 스페